안녕하세요, 소마트입니다. 오늘 미카 레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골드리프도 사용해 줄 거예요. 오늘 뭐 할 거냐면요, 부러뜨려서 단면을 골드리프로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는 클리어 레진 부어주는 거. 대충 이런 컨셉으로 저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열쇠고리 만들 때 곰돌이 부러뜨려서 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컨셉으로 조금 큰 버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저번에 이거 캔들홀더 만들 때 이거 금박 넣으니까 너무 예쁘길래 아직 날씨 추울 때 네, 금박 좀 더 써주려고요. 겨울에 어울리니까. 자, 요거 두 개랑 남으면 여기에다가도 부어줘서 부러뜨려 볼게요. 그 다음에 단면을 골드로 표현을 해봅시다. 오늘은 미카 수성 아크릴 레진 MW1000 쓸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기계로 섞을 거고, 섞고 난 후에 뭐 섬세한 작업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들이부어주고 빨리 굳은 다음에 그냥 부러뜨리는 게 전부기 때문에 가사 시간이 그렇게 길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MW1000을 쓸 건데요, 저번에 소개드렸던 이 MW3000 있죠? 손으로 섞기에는 훨씬 좋아요. 덩어리가 훨씬 덜 지거든요. 그리고 작업 시간도 얘보다 더 길어서 난 여유가 너무 없어, 얘 빨리 굳어버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요거 완전 좋은 대안이라는 거. 이것도 MW3000으로 만든 거죠. 자, 오늘은 좀 많이 섞어줘야 돼서 화방 갔더니 요런 걸 팔더라고요. 미카 레진 MW1000 A:B 2:1 섞어줍시다. 먼저 리퀴드 먼저 넣어줄게요. 리퀴드 180, 파우더는 2배 360 넣어줄게요. 다 일식 넘치네. 360. 기포 좀 빼줄게요. 자, 이제 부어볼게요. 이렇게 끝에를 꾹꾹 눌러줘서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얘는. 잘못하면 기포가 이 속으로 많이 들어가. 이 상태로 굳혀요. 자, 얘네 두 개를 먼저 부러뜨리고요. 얘는 아무래도 막 까 뒤집고 막 해야 되는 애라서 얘 작업하는 동안 조금 더 굳혀주고 나서 나중에 얘는 디몰드 할게요. 딱 붙고 굳혀요 라고 말한 지 한 40분 정도 지났고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으뜩해 부러뜨려 볼까? 그냥 꼭 또 부러뜨려 볼까요? 이렇게 얘도 뭐 이렇게 대충 뭐 팍팍 부러뜨렸고요. 자, 여기서 어떤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해볼 건데 단면이 너무 직선으로 잘려 있어서 조금 송곳으로 기교를 부려봅시다. 조금 해볼게요. 어때요? 좀 어떤 느낌 내주고 싶었는지 알겠죠?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골드리프 부분이 안 보이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준다. 아, 진짜 너무 예뻐서 안 부러뜨리고 싶다. 얘는 컨셉을 좀 다르게 할까요? 에이, 그래도 안 부러져 건데.
글드리프 붙여주는 전용 접착제, 빼베오 길딩 페이스트 요거 쓸 거고요. 저 항상 그냥 면봉으로 해주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해볼게요. 면봉으로 톡톡 발라준 다음에 완전히 건조시키고 나서 골드리프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흥건하게 묻힌 다음에 꼭 눌러주면서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톡톡톡. 이걸 붓으로 하면 붓이 잘 망가져가지고 그냥 면봉으로. 자, 이제 우선 완전히 말려볼게요. 자, 이제 금박을 붙여보아요. 이것도 면봉으로 눌러줄게요, 꾹꾹. 이렇게 끝에를 살짝 꾹꾹 누르면 떨어져요, 이제 이렇게. 보이죠? 보여요? 진짜 그럴싸하죠? 이쁘죠? 그럴싸. 한숨 잘못 쉬니까 얘네가 다 날아가요. 한숨도 쉬면 안 돼. 진짜 골드 물감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진짜 골드 느낌. 마음에 들어. 하도 날려가지고 숨을 못 쉬겠네 아주 그냥. 와, 얼마나 얇고 센시티브 하신지. 원 면봉에 쓰기 참 괜찮아요. 왜냐면 요 찌글찌글한 형태에 맞춰서 꾹꾹 누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루 동안 더 이제 수분 날려줬고요. 이제는 크리스탈 레진을 부어줄 차례예요. 이 골드리프의 이 금박 요 느낌은 어떤 골드 페인트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진짜 골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붙이고 앉았나 봐. 제 생각대로 이렇게 찌글찌글한 면이 잘 드러나게 골드리프가 잘 붙었고요. 이제는 이걸 몰드에다가 다시 넣어서 크리스탈 레진을 부어줄게요. 제가 가진 아령들로 이렇게 저렇게 막 눌러줄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요 틈 사이로 레진은 되게 묽기 때문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여기 위에서 프레스를 해주면 좀 덜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무식한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이 상태에서 조색 전혀 안 한 클리어 레진 써줄게요. 레진은 마고 스피드 레진 써줄 거고요. 이게 약간 겨울 되면 뿌얘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얘를 몇 분 동안 조금 따뜻한 물에다가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느라고 이렇게 종이가 쪼글쪼글해졌네. 그치만 다시 투명해졌다는 거. 여러분도 너무 뿌옇게 되거나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주제 230에 경화제 115.
이렇게 아령으로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그냥 투명이어서 그런지 많이 티가 안 나네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게 제가 따끈하게 중탕을 한 상태에서 부어주고 나서 환기를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창문을 확 열어줘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여기가 이렇게 좀 울었죠. 왜 울고 있니?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포 들어간 거 이런 거 좀 아쉬운데 아쉬우면 도밍을 살짝 요 위에다 한번 해주면 된다는 거. 기포를 안 생기게 하겠다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어. 탈포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특히 겨울에 이렇게 윗면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송곳으로 까줬던 게 분명히 의미가 있죠. 위에서 보기에 훨씬 다채롭고 골드가 많이 보이고 예쁘죠. 웨딩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 이렇게 캔들 홀더 올려놔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예쁜 거 만들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서 소마트 새 영상 받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소마트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